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재 현장을 정치적 쇼를 위한 무대로 삼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상인들은 속이 타는데 갈등 봉합만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해병대를 찾아 장병들을 위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최홍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은 회의 도중 두 차례나 서천시장 상인들의 항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화해 장면 연출을 위해 이용했다는 겁니다.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도 부각시켰습니다. 이 대표는 뇌물수수는 수사를 받을 사안이라고 했고 박찬대 최고위원은 특검 수용을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고. 회의가 끝난 뒤 이 대표는 해병대 이사단을 찾아 장병들의 생활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장병이면 지금 몇 개월 남았어요?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이 대표는 장병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예비군 기간을 1년 줄이고 병사 통신요금 할인 비율을 50%로 높이는 등의 총선 공약도 내놨습니다. 부대 내 어린이집을 방문해 군 자녀들의 보육 여건도 점검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8년 동안 사용해왔던 당 로고와 상징을 새롭게 바꿔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